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게임은 아스팔트의 이세어본입니다. 그동안 막혀 있었던 월드 시리즈가 오픈되었어요. 다른 레이서들과 대결할 수 있는 새로운 멀티플레이 모드죠. 그 외에도 부가티 디보, 벤틀리 GT3, 쉐보레 카마로 GS, 맥라렌 XP5, 아우디 알팔 등의 머신이 추가되었고요. 13곡의 새로운 트랙 음악이 추가되었다네요. 쉐보레 카마로를 손에 넣고 필요한 부스터를 선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암튼 월드 시리즈가 뭔지 한번 해봐야겠어요. 참고로 월드 시리즈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스타가 100개가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으니 꼭 챙겨 모으세요. 월드 시리즈는 현재 리그와 상관없이 아무 클래스에 아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대박이에요. 아무 머신이나 쓰다니요. 만나는 경쟁자들은 현재 리그에 따라 선택된다니 다행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초보 운전자니 크게 기대는 안 해요. 12명까지 온라인 플레이를 할 수 있네요. 얼마나 온라인에 유저가 들어올까요? 5명이 참가하는 멀티플레이입니다. 그래도 온라인상에 유저가 있긴 있군요. 한번 플레이해 볼게요. 아스팔트 에어본은 2013년 8월 22일에 iOS, 안드로이드로 발매된 아스팔트 시리즈의 8번째 작품입니다. 개발 당시의 제목은 아스팔트 8 인피니티였다네요. 2013년 11월경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발매되었고요. 2019년 3월에는 누적 다운로드 수가 3억 5천만에 넘어서며 초대박을 친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의 그래픽을 선도하는 게임로프트답게 출시일 기준으로는 상당히 화려한 그래픽을 자랑하며 전작보다 좋아진 게임성으로 지금도 호평받고 있는 게임이죠. 출시 당시의 기준으로 총 47대의 차량이 있었으며 지금은 전작보다 많아진 차량 대수만큼이나 유저가 택해 즐길 수 있는 선택의 폭도 그만큼 넓어졌지만 너무 많아진 머신 때문에 한번 쓴 머신은 창고에 처박에 두기도 한답니다. 아스팔트 7에서는 트랙이 10개에서 20개 정도였던 반면 8에서는 30개에서 40개 정도로 늘었고요. 플러스 버전은 애플 아케이드 독점으로 출시된 기럭스 버전으로 기존 아스팔트 8과 컨텐츠, 게임플레이 등은 모두 똑같으나 인앱 결제가 모두 삭제되었고 그에 따라 차량 가격, 리워드, 아이템 구매 등의 기능이 모두 재조정되어 출시된 버전입니다. 애플 아케이드 버전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아스팔트 시리즈의 가장 큰 문제점인 현재 유도성 시스템이 모두 사라졌다는 건데요. 모든 차량은 크레딧과 목표 달성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든 차량의 가격 떨어져 기본 에이스 스테이지와 마스터리만 클리어해도 차량 컬렉션을 완료하는 게 가능할 정도입니다. 흐흐흐, 기대했지만 역시나 꼴등이네요. 죄송합니다. 참고로 이 게임에 카마스터리 모드가 있는데 카마스터리 모드만 이용해도 대부분의 머신 업그레이드를 쉽게 할 수 있으니 꼭 해보세요. 아직 초보지만 조금씩 진행하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게임입니다. 꼭 설치해서 같이 플레이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돼요.